36관에 김정란씨가 93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승전에서 승리한 플레이어는 상대 플레이어의 가드를 획득하게 되며 추가로 우승상금 20관을 드리겠습니다. 오~ 따라서 최종 우승상금은 7,90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니어스 게임 결승전 전체 게임 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승전에는 총 3개의 게임이 준비되어 있으며 한 플레이어가 두 게임을 먼저 승리하면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결승전에는 게임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12개의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템은 11명의 탈락자 게스트분들에게 하나씩 주어졌으며 마지막 아이템은 현재 가늘수가 많은 홍진호씨가 갖게 됩니다. 홍진호씨의 아이템은 아이템이 사용되는 게임 전에 드리겠습니다. 게스트분들이 가진 아이템은 이미 결승 진출자인 김경란씨와 홍진호씨 두 분 중 자신이 도와주고 싶은 플레이어에게 주었으며 각각의 아이템은 사용되는 게임 시작 전에 공개됩니다. 그럼 결승전 게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승전 게임은 6, 7, 9회전 데스매치였던 인디언 포커와 11회전 데스매치였던 같은 그림찾기, 나머지 하나는 새로운 게임입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는 아이템 복사하기와 상대 아이템 무효화가 있습니다. 아이템 복사하기는 자신이 갖게 될 아이템 중 하나의 아이템을 복사해서 두 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며, 상대 아이템 무효화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 하나를 사용하려고 할 때 무효화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복사 아이템은 찰감씨가 김경란씨에게 주었으며, 무효화 아이템은 모든 게스트가 뽑고 마지막에 남은 아이템으로 홍진호씨가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템 복사하기와 상대 아이템 무효화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차유람씨와 성규씨의 아이템은 두 분이 대리로 지목한 차민수씨와 이상민씨가 뽑았으며, 차유람씨와 성규씨가 지지하는 플레이어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1회전 게임을 정하겠습니다. 3개의 게임 중 새로운 게임은 두 번째 게임이 될 것이며, 1회전 게임은 1회전 게임 선택 아이템을 가진 플레이어가 정하게 됩니다. 1회전 게임 선택 아이템은 인디언 포커와 같은 그림찾기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게임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 아이템은 김민서씨가 가지고 있었으며 홍진호씨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게임을 첫 번째 게임으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인디언 포커를 첫 게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인디언 포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잠시 후 인디언 포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인디언 포커입니다. 인디언 포커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 카드 두 세트, 총 20장의 카드로 진행되며 각각 20개의 칩을 가지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두 분은 뒷면이 보이도록 두 분 앞에 내려놓은 카드를 확인하지 않고 이마에 붙인 채 배팅을 진행합니다. 만약 가장 높은 숫자인 10카드를 들고 포기할 경우 페널티로 칩 10개를 상대방에게 줘야 합니다. 두 플레이어가 같은 숫자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배팅된 칩을 기본 배팅으로 걸어두고 다음 게임을 진행합니다. 한 명의 플레이어가 칩을 모두 다 잃으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인디언 포커에는 두 가지 아이템이 사용됩니다. 하나는 플러스 2 아이템입니다. 플러스 2 아이템은 자신의 카드 숫자에 2를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카드가 숫자 3카드였다면 숫자 5카드로 승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헐. 플러스 2 아이템은 자신의 카드를 공개하기 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칩 5개 추가 아이템입니다. 칩 5개 추가 아이템은 칩을 추가로 5개 더 늘려주는 아이템으로 게임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칩 5개 추가 아이템은 2개로, 하나는 차민수씨가 김경란씨에게, 또 하나는 김풍씨가 홍진호씨에게 주었습니다. 플러스 2 아이템은 최정문씨가 획득하여 홍진호씨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결승 1회전 게임 인디언 포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게임 전에 아이템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네, 저 사용하겠습니다. 네, 추가 아이템을 사용하셨습니다. 기본 20개를 먼저 드리고 5개는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플레이어를 먼저 뽑겠습니다. 높은 사람이 되는가요? 네, 높으신 분부터 배팅하겠습니다. 네, 네, 카드를 오픈합니다.
김경남 씨부터 배팅을 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기본 배팅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네. 네, 카드를 이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김경남 씨부터 배팅해 주십시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면 되겠죠, 뭐. 하나. 아유, 두 개네요. 김경남 씨, 하나 배팅하셨습니다. 영윤 씨? 저는 죽겠습니다. 네. 홍준호 씨가 포기하셨습니다. 김경남 씨 승리입니다. 이게 홍준호가 이게 약점이야. 새가슴. 약간 새가슴이야. 근데 홍준호는 뒤로 갈수록 잘해요. 왜냐면 다 외우기 때문에. 그럼 홍준호가 외우는 거면 김경남도 외워. 이쪽도 연습을 했을 거라고 분명히. 하나, 둘, 셋. 네, 김경남 씨 배팅해 주십시오. 네, 김경남 씨 하나 배팅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홍재호 씨 하나에 응하셨습니다. 더 이상 배팅 없으십니까? 네. 카드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호 씨가 좀 경험이 많으시니까 일단 눈빛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마에 붙이십시오. 하나, 둘, 셋. 세 개 하겠습니다. 네, 홍준호 씨 세 개 배팅하셨습니다. 김연아 씨. 게임의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이 게임을 그나마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상대의 눈빛으로 그 사람의 심리를 좀 파악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 눈을 쳐다보질 않아요. 아, 이래서 제가 세 개를 만약에 같이 하면 그걸로 끝. 네, 그 추가 배팅이 없으시면요. 왠지 경남 씨는 마주치면은 정말 다 읽힐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를 정말 불안감? 죽겠습니다. 네, 김경남 씨 포기하셨습니다.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네, 홍준호 씨의 승리입니다. 칩스를 가져가 주십시오. 카드를 이마에 붙여주십시오. 하나, 둘, 셋. 또 제 생각이요? 네, 홍준호 씨 먼저 배팅해 주십시오. 나를 봐요. 저요? 정의로운 눈빛에 제가 무너질 것 같아서 쳐다보면 아닐 것 같아요. 왜 나를 외면해요? 나 지금 볼 사람 홍준호 씨밖에 없는데. 순간적으로 눈이 잠깐 0.5초에서 이렇게 마주칠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팍 뭐가 팍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러다가 확 미치고 막 메두사 속으로 그게 겁먹은 거예요. 그냥 쳐다보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게 딱 있어가지고 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잠시 보다가 또 다른 데 보고 잠시 보다가 또 다른 데 보고 계속 눈빛을 피하니까 제가 감지할 수 있는 게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다섯 개 하겠습니다. 네, 홍진호 씨 다섯 개 배팅하셨습니다. 김경남 씨. 제 전략이 그냥 신중하게 잔잔하게 하기였는데 갑자기 칩을 다섯 개를 건다는 게 저에게는 좀 낯선 상황이었고 아, 내 숫자가 좀 많이 낮구나. 1이나 뭐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네, 김경남 씨 10으로 포기하셨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네, 김경남 씨는 10개? 칩스 10개. 아, 그래서 눈을 안 봤구나? 네. 으이그. 맞아요. 처음에 시나리오가 굉장히 좋았어요. 2가 나와주고 제가 3개를 걸었는데 받아주려다가 계속 포기했죠. 죽겠습니다. 일부러 좀 칩적으로 좀 확실히 압박감을 주려고 했어요. 나중에 10이 나오면 무조건 5개 이상 걸자. 그 다음에 10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5개 거니까 받을 수가 없죠. 확실히. 기본 배팅 부탁드립니다. 네, 카드를 이마에 붙여주십시오. 하나,
둘, 셋. 일단 한 점 하겠습니다. 영준 씨 하나 부팅 하셨습니다. 김경란 씨. 부담스럽다. 너무 제 눈빛 보시는 거 저희 카드를 보세요. 제 눈에 카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마에 카드가 있어요. 날 좀 봐. 네? 날 좀 봐. 영준 씨 한번 봐봐요. 뭘까? 하나. 네, 김경란 씨 하나에 응하셨습니다. 추가 배팅 있으십니까? 하나. 네, 김경란 씨 추가 배팅 하나 더 하셨습니다. 홍준 씨. 네, 하나였습니다. 네, 홍준 씨 하나에 응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배팅 없으십니까? 네. 네, 그럼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홍준 씨의 승리입니다. 카드. 진짜 같네. 17을 가져가 주십시오. 역시 이거는 경험자가 좋다. 네, 카드 나갑니다. 하나, 둘, 셋. 영준 씨부터 비대하시면 됩니다. 네. 똑같이 한 개만 하겠습니다. 영준 씨 하나 비대하셨습니다. 김경란 씨. 네, 하나에 응하셨습니다. 추가 배팅 있으십니까? 네, 김경란 씨 하나 더 배팅하셨습니다. 홍진호 씨. 네, 응하겠습니다. 응하셨습니다. 추가 배팅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예, 그럼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가져가 주십시오. 하나, 둘, 셋. 김경란 씨 배팅해 주십시오. 김경란 씨 하나 배팅하셨습니다. 홍진호 씨. 다섯 개 더 하겠습니다. 다섯 개 더 하겠습니다. 네, 다섯 개 더 배팅하셨습니다. 다섯 개 하겠습니다. 네, 영준 씨. 죽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왕창 칩을 주고 제가 당해놓으니까 두 번째에서도 또 같은 전략을 쓴다는 착각을 빠뜨리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애매했죠. 1인가? 1이요? 나 1이에요? 최소한 한 개는 있네요. 아, 1이 있어요? 1도 있죠. 1부터 10까지. 아니, 1이라는 게 있다고요? 아, 거의 이마에? 응. 아, 그럼 물어줘. 그거는 손이 들고 있다면 손한테만 물어보세요. 10으로 인해서 딱 타격이 있은 다음에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네, 김경란 씨 다섯 개 응하셨습니다. 추가 배팅 있으십니까? 하나 더 할게요. 네, 김경란 씨 다섯 개 응하시고 하나 더 추가 배팅 하셨습니다. 네, 10의 존재를 알아보니까 딱 두 가지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가 완전 낮거나 완전 높거나 게임을 아예 끝내면은 최고의 상황이겠지만은 게임을 못 끈다도 저 집 상황을 최소한 반 이상은 없애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 하고 나머지 다 넣겠습니다. 나머지 다 넣겠습니다. 네, 나머지? 네. 김경란 씨가 지금 네 개밖에 안 갖고 계셔가지고 영준호 씨 네 개 더 추가 배팅 하셨습니다. 네, 김경란 씨 원하시는 제 눈입니다. 결코 호락호락한 게임이 아니네요. 질량은 깔끔하게 줄게요. 네, 김경란 씨 4개 응하셨습니다. 15일간 이거 쓸게요. 아이템을 사용하셨습니다. 내 카드가 뭔지는 크게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아이템이 줬으니까. 그럼 두 분은 카드를 오픈하겠습니다. 제가 혹여나 1일지언정 아이템을 사용하면 3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 일은 절대 100%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길 수가 있었죠.
네, 홍진호 씨의 승리로 게임을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이 하나 남았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많이 걸고 막 자신 없는 척, 겁먹은 척 나름 연기를 했죠. 그래야 오히려 경현 씨는 이후에 게임에서 더 멘탈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자기가 1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플러스 2를 하면은 어쨌든 3이잖아요. 안전하게 간 거죠. 굉장히 그다워요. 인디언 포커는 홍진호 씨의 승리로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잠시 후 2회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인디언 포커에서 홍진호 씨가 승리를 거두고 한 발 앞서 나갑니다. 결승전 두 번째 게임은 결합 게임입니다. 결합? 결합 게임은 아홉 장의 그림 중 그림의 속성이 모두 같거나 모두 다른 조건 세 가지를 가진 그림 세 장을 찾아내는 게임입니다. 아, 이런 걸 킹은 하잖아요. 게임에 사용되는 그림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형의 모양. 모양은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형의 색. 도형의 색은 파랑, 빨강, 노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경색. 배경색은 흰색, 검정색, 회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속성이 각각 다르게 조합된 27장의 그림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라운드마다 이 중 9장의 그림이 공개됩니다. 9장의 그림이 공개되면 두 분은 9장의 그림 중 합의되는 그림 3장을 찾으셔야 합니다. 합의란 앞서 말한 속성 각각이 모두 같거나 모두 다른 조건 3개를 충족시키는 3장의 그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3장의 그림은 도형의 모양이 모두 같고 도형의 색이 모두 다르고 그림의 배경색이 모두 같아 모두 같거나 모두 다른 조건이 3개가 되므로 합의됩니다. 하지만 다음 3장은 배경색이 모두 같고 도형색이 모두 다르지만 도형의 모양은 네모가 두 개, 세모가 하나로 모두 같거나 모두 다른 조건이 두 개뿐이므로 합의되지 않습니다. 한 분씩 번갈아가며 10초의 시간 주어지며 자신의 순서에 합을 찾아냈다면 합을 외치고 5초 안에 세 장의 그림 번호를 호명하시면 됩니다. 호명한 그림이 합이 맞을 경우 승점 1점을 획득하게 되며 만약 합이 아닐 경우 승점 1점을 잃게 됩니다. 제한 시간 내에 아무것도 호명하지 않으면 점수 변동은 없으며 상대 플레이어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만약 9장의 그림에서 더 이상 합의되는 그림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결을 외칠 수 있습니다. 결이란 9장의 사진에서 더 이상 합의되는 조합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합의되는 그림이 더 이상 없을 경우 결을 외친 플레이어는 승점 3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을 외친 시점에서 합의되는 그림 조합이 남아있다면 해당 플레이어는 승점 1점을 잃게 되며 기회는 관전석의 탈락자 게스트들에게 넘어갑니다. 우리도 해? 우린 잘 몰라 이런 거. 게스트 중 한 명이 남아있는 합을 맞췄다며 그 사람이 지지하는 결승 진출자에게 자동으로 승점 1점이 올라갑니다. 게스트의 오답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게스트들이 지지하는 플레이어는 미리 지정되어 있으며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아이템을 준 플레이어의 지지자입니다. 게임은 총 10라운드로 진행되며 게임 종료 후 더 많은 승점을 획득한 플레이어가 결합 게임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결합 게임에는 핫피스 공개, 라운드 점수 더블 아이템이 사용됩니다. 핫피스 공개 아이템은 원하는 라운드가 시작하기 전 해당 라운드의 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이템을 사용한 플레이어에게만 알려주는 아이템입니다. 라운드 점수 더블 아이템은 말 그대로 해당 라운드의 점수 체계를 모두 두 배로 올려 승부를 볼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핫피스 공개 아이템은 박은지 씨와 김경란 씨에게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운드 점수 더블 아이템은 두 개가 있으며 성규 씨와 이상민 씨가 뽑아 모두 김경란 씨에게 주었습니다. 엄청 유리한 거야? 어. 아이템은 해당 라운드 전에 미리 사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후 결합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 시작하자마자 보여주자마자 10초인가요? 네. 아우 어떻게 맞춰 그걸. 결합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게임 전에 시작 플레이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중 먼저 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없으면 가위바위보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뭔지 안 하고? 저요? 못 맞을 것 같아.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아 진짜. 될까? 네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신 분이 시작 플레이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홍진호 씨 시작 플레이어를 정해주십시오. 먼저 할까? 아니다. 레디 퍼스트. 이럴 때 레디 퍼스트. 네 그럼 김경란 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템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이템이 좀 많은 게임이에요. 한번 즐겨보는 마음으로 하지만 신중하게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럼 1라운드 그립 공개하겠습니다. 김경란 씨 핫 1, 4, 5 김경란 씨 1, 4, 5 네 정답입니다. 네 다음은 홍진우 씨 합 1, 2, 7 1, 2, 7 정답 플러스 1점 합 2, 4, 8 2, 4, 8 정답 홍진우 씨 7, 3, 5 틀리셨습니다. 마이너스 1점 합 2, 5, 9 정답 홍진우 씨 5, 6, 8 틀리셨습니다. 마이너스 1점 다음은 김경란 씨. 오, 야 이거 장난 아니다. 네, 홍진호 씨. 멘붕. 김경란 씨. 합. 홍진호 씨. 합 했는데. 시간 다 됐습니다. 네, 홍진호 씨. 결. 홍진호 씨 결. 틀리셨습니다. 그럼 관전석으로 기회가 넘어갑니다. 789. 이준석 씨.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이준석 씨로 하겠습니다. 789요. 789. 정답입니다. 그렇네. 바로 보이네? 나 지금 안 보이지? 네, 이준석 씨가 맞히셔서 홍진호 씨에게 플러스 1점 갔습니다. 아니지, 내가 플러스 여기서 결 했습니다. 아, 지지하시는 분. 지지하는 사람이. 아, 지지하는 분한테. 아. 차유랑 성주가 없으니까 우리 셋이 경란 언니 차 선수, 차 선생님까지 차 선생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우리 지뢰밭 김경란 씨? 진짜 지금 일단 관객석에 그 게임에 강한 사람들이 홍진호 씨 편이라는 거. 홍진호 씨는 뭐 아주 순풍의 도시를 달고 가고 계시는 거죠. 홍진호 씨? 결. 홍진호 씨 결. 홍진호 씨 결 맞히셨습니다. 플러스 3점. 나는 뭐냐? 제가 결을 불렀는데 그쪽으로 가서 그게 안타까워요. 2라운드 진행 전에 아이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2라운드 그림 공개합니다. 김경란 씨? 저 항상 제가 먼저 시작인가요? 아니요. 아까 결 했잖아요. 아, 결을 네, 김경란 씨. 김경란 씨? 합 256. 김경란 씨 256 정답. 합 243. 243 정답. 김경란 씨. 홍진호 씨. 진짜 없다. 결. 홍진호 씨 결. 틀리셨습니다. 관중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먼저. 이준석 씨. 149. 149 정답입니다. 이준석 씨가 맞히셔서 홍진호 씨 플러스 1점 받으셨습니다. 1점. 야, 무조건 이쪽으로 넘으면 적이네. 왜냐면 우리는 너무 못하는데 여기 대명이 다 잘하니까.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생각지도 못하게 저기서 지원 사격을 해주니까 정말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싸우고 저기는 지금 관객석이 거의 같이 가고 있어서요. 어떻게든 죽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김경란 씨? 결. 김경란 씨 결. 정답 플러스 3점 맞았습니다. 너무 어렵다 이거. 만약 내 스타일 아닌가 보네. 그럼 3라운드 그림 공개합니다. 누구부터죠? 홍진호 씨. 합 165. 125 정답. 합 369. 김경란 씨. 김경란 씨 369 틀리셨습니다. 마이너스 1점. 홍진호 씨. 합 289. 홍진호 씨 289 정답입니다. 김경란 씨. 홍진호 씨 589. 홍진호 씨 589. 아, 이렇게 어렵습니다. 마이너스 1점. 김경란 씨 외롭다. 홍진호 씨 결. 홍진호 씨 결 정답입니다. 플러스 3점 받으셨습니다.
그럼 4라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사용하시겠습니까? 복사로 합을. 김경란 씨는 3점이 걸린 결을 맞추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는 합 개수 공개 아이템을 복사해 아이템 효과를 극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 아이템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네, 합 아이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이 제가 보기에는 진짜 파괴적인 아이템이에요. 저 제 아이템으로 저 무효화시키는데 최소한 5라운드 이상까지는 분위기 보고 네, 이게 좋다 싶으면 그때쯤에 한번 슬려가면 막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몇 번째 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몇 개 나온다입니다. 합이 정답이 이만큼 나온다는 건가요? 네. 누구 먼저예요? 김결란 씨 먼저입니다. 아이템 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이겨야 돼요. 합 6, 7, 8. 6, 7, 8. 정답. 합 2, 4, 5. 2, 4, 5. 정답. 합 2, 3, 8. 2, 3, 8. 정답. 합 1, 3, 6. 1, 3, 6. 정답. 김경란 씨. 합 1, 7, 9. 1, 7, 9. 정답. 홍진호 씨. 아, 눈이야. 김경란 씨. 홍진호 씨? 아 진짜 머리야. 김경란 씨? 제가 이제 시간을 끄니까 홍진호 씨도 아 이게 별이 아니구나를 알고 별을 외치지 않고 저도 좀 찾는데 애를 먹었고 우리가 못 찾은 거를 그 관객석에서 찾으면서 이렇게 또 홍진호 씨한테 들이대고 경란 씨는 답을 알고 있고 별이 언젠지 저 같은 경우는 본능적으로 이제 끝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맞추는 사람한테 반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이 3배 점수니까 계속 돌면서 시간을 가는데 저랑 경란 씨랑 서로 일부러 안 맞추고 있었어요. 아마 경란 씨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홍진호 씨. 아 여기 또 있단 말이야 여기서? 아직 멀었어 홍진호 씨. 빨리 우리 찾아야 돼. 아직 멀었다고요? 헬퍼 한번 외칠까? 결. 틀렸습니다. 관중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봉천? 손을 들어주십시오. 최창희 없이. 네. 2, 6, 9. 2, 6, 9. 정답입니다. 2, 6, 9. 2, 6, 9? 진짜 몰라. 그럼 김경란 씨. 결. 결. 정답. 아직 모르다며요. 3점. 와, 진짜 좋았다. 와. 와. 오케이. 아. 제가 낚이지만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돌고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럼 5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아이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그럼 5라운드 그림 공개합니다. 홍진호 씨. 합. 2, 5, 9. 2, 5, 9. 정답. 김경란 씨. 슬슬. 홍진호 씨. 결. 홍진호 씨, 결. 홍진호 씨, 결. 정답입니다. 생각 이외로 경란 씨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맞추는 거 역시 좀 잘하세요. 잘 맞추는 게 저보다. 결. 항상 뭔가 답이 계속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넘어가면 항상 홍진호 씨 쪽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을 부른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어요. 6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하겠습니다. 네, 김경란 씨 더블 아이템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6라운드 그림 공개합니다. 김경란 씨. 합. 5, 7, 8. 5, 7, 8. 정답. 플러스 2점. 홍진호 씨. 합. 3, 5, 6. 정답. 플러스 2점. 왜? 아, 더블이 그냥 이긴 사람이 더블이 돼요? 네, 아, 그런가 보다. 두 분 모두 더블이 돼요. 아, 두 분 모두. 아, 진짜요? 나는 경란 씨한테만 가는 줄 알았더니, 아,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구나. 합. 3, 4, 7. 정답. 플러스 2점. 홍진호 씨. 아, 나 갑자기 가네. 김경란 씨. 6, 7, 9. 정답. 홍진호 씨. 김경란 씨. 합. 4, 8, 9. 정답. 홍진호 씨. 결. 홍진호 씨, 결. 정답. 플러스 6점.
와, 이야, 엄청 신기하다. 대박이다. 결말이 생각하고 있어요. 세 개 있으면은 꼭 세 가지로 해야 되잖아요. 결국 검은색, 회색, 뭐 하얀색 있으면은 같은 색으로 조합할 수 있는 걸 한번 끝내고 그게 없으면은 다 틀린 걸 이제 조합해야 되는데 한 칸밖에 없는 거, 결로만 이어지는 거 다 조합해봐요. 개가 딱 끝나면 결이에요 이제. 홍진호 씨의 결합 게임 전략입니다. 먼저 가장 개수가 적은 속성을 가진 그림을 골라냅니다. 6라운드의 경우 단 하나뿐인 세모 그림이겠죠. 하나뿐인 세모 그림을 제외하고 동그라미 그림들만으로 네모 그림들만으로 합을 찾아냅니다. 마지막으로 7번 세모 그림이 포함된 합을 찾아내고 그것이 없다면 빠르게 결을 외쳐 3점을 얻는 전략입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게임에도 반드시 지름길은 있는 법이죠. 네, 그럼 7라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럼 7라운드 그림 공개하겠습니다. 김경란 씨? 합. 2, 6, 7. 정답. 합. 3, 5, 8. 정답. 합. 1, 4, 9. 정답. 2, 4, 5. 정답. 1, 3, 7. 정답. 1, 2, 8. 정답. 김경란 씨? 3, 4, 6. 3, 4, 6. 정답. 홍진호 씨? 김경란 씨? 2, 3, 9. 정답. 홍진호 씨? 결. 홍진호 씨? 결. 틀리셨습니다. 마이너스 1점. 합! 합! 여기! 합! 합! 최정문 씨. 6, 8, 9. 6, 8, 9. 정답. 왜 그게 안 보였던 거지? 네, 최정문 씨가 맞추셨습니다. 홍진호 씨 플러스 1점. 그럼 김경란 씨? 합. 5, 7, 9. 5, 7, 9. 정답. 홍진호 씨? 결. 홍진호 씨 결.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1점. 박은지 씨? 1, 5, 6. 1, 5, 6. 정답. 네, 박은지 씨가 맞추셔서 김경란 씨 플러스 1점.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사해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네, 김경란 씨 차례입니다. 네. 합. 4, 7, 8. 정답. 왜 이렇게 많아? 홍진호 씨? 결. 홍진호 씨 결. 정답입니다. 플러스 3점. 너무 어려운데 이거? 머리가 아무것도 안 좋아. 되게 관객석에서 나에게 오니까 눈물이 날라 그래. 아이템 많이 없었잖아요. 저쪽으로 넘어가면 항상 홍진호 씨의 아군들이라. 딱 잘하는 사람이 대표여가지고 그건 다행이죠. 네, 그럼 8라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라운드 그림 공개합니다. 이거 적어 보인다. 3, 4, 7 아니야, 3, 4, 7. 3, 4, 7. 아니야. 네, 김경란 씨? 홍진호 씨? 어. 김경란 씨? 어, 머리 아파. 네, 그림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마치 체면 걸린 것처럼 그냥 어지러워. 못 맞추겠어. 정신이 없지. 홍진호 씨? 4, 9, 7. 홍진호 씨 4, 9, 7 틀리셨습니다. 마이너스 1점. 아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바보야 바보. 막 던지고 있어. 와서 해봐. 머리가 아파. 김경란 씨. 저는 사실 그랬어요. 아 설마 이 라운드에 점수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라운드를 없을까. 에이, 분명히 더 있을 거다라고 단 하나라도 찾아보려 했는데. 홍진호 씨. 없는데. 결. 홍진호 씨 결. 정답입니다. 플러스 3점. 김홍진호가 아니라 진짜. 저는 그 가능성도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없으시겠다 생각했는데 다시 또 제일 마지막에 파란색 삼각형 하나 있어요. 파란색으로 이름부터 다 접해봤어요. 흰색, 검은색, 파란색 다 접해봤는데 접대는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해가지고 아 이건 결이다. 딱 외치려고 하는데 딱 넘어갔어요. 아 망했다. 외치면 큰일 났네? 해가지고, 이분은 막 부른 척. 아, 막 보면서 했거든요. 딱 넘어오는 거야. 바로, 결. 딱 맞는 순간, 아.
끝났다. 네, 그럼 9라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템 사용하시겠습니까? 두 개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하나 방해할 수 있나요? 진짜. 어떤 아이템을 무효화하시겠습니까? 합 아이템 무효 아이템. 합 아이템을 무효화하겠습니다. 합 같은 경우는 능력치가 아니라 완전 정답을 보는 거잖아요. 결을 유추해내는 데는 내가 좀 더 유리한 것 같으니까 합을 없애버리자. 지니어스하고 처음으로 홍진호 씨가 얄미워졌어. 지금 눈빛이 무서워 죽겠어. 이글이글이글. 홍진호 씨는 지금 거의 독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우승이 이제 코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브라운드 그래 공개합니다. 뭐야 이거? 김경나 씨? 합. 2, 6, 7. 2, 6, 7. 정답. 플러스 2점. 합. 3, 4, 8. 3, 4, 8. 정답. 플러스 2점. 김경나 씨? 홍진호 씨? 합. 1, 6, 4. 홍진호 씨? 1, 아, 틀렸다. 6, 4. 틀리셨습니다. 마이너스 2점. 김경나 씨? 합. 5, 4, 3, 2, 1. 1, 3, 9. 김경나 씨? 틀렸다. 1, 3, 9.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2점. 홍진호 씨? 합. 1, 5, 7. 1, 5, 7. 정답. 김경란 씨? 홍진호 씨? 결. 홍진호 씨 결.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2점. 관중적으로 이상민 씨. 2, 6, 7. 2, 6, 7. 했어요. 틀렸습니다. 이미 했어요. 예, 최정문 씨. 1, 2, 4. 1, 2, 4. 정답입니다. 오. 1, 2, 4? 1, 2, 네, 최정문 씨가 맞으셔서 홍진호 씨 플러스 2점 받으셨습니다. 글쎄, 어렵네. 홍진호 씨. 결. 홍진호 씨 결. 정답, 정답, 정답. 플러스 6점 받으셨습니다. 아, 여기서 그냥 아무 점수 획득 없이 끝나는 라운드. 그 라운드가 덧없이 끝나면서 아, 여기까지구나. 9라운드 결을 제가 맞춘 순간 이거는 어지간하면 끝났다. 속으로는 확신인데 이걸 생각은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혹시 모르니까. 프로게이머실에 결승전 나가서도 2대0으로 이기다가 3대1로 역전당한 경기가 몇 번 있어요. 마지막 10라운드에서 결을 내주더라도 최대한 내가 이제 잘 맞추자. 네, 그럼 예, 마지막 10라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라운드 공개합니다. 우와, 이건 진짜 많이 나온다. 어렵다, 어렵다. 진짜 김경나 씨? 합. 1, 3, 6. 1, 3, 6. 정답, 홍진호 씨? 합. 1, 4, 9. 1, 4, 9. 정답, 김경나 씨? 합. 2, 3, 9. 2, 3, 9. 정답. 홍진호 씨? 합. 2, 5, 6. 2, 5, 6. 정답. 김경란 씨? 1, 5, 8. 1, 5, 8. 정답. 홍진호 씨? 3, 7, 8. 홍진호 씨? 3, 7, 8. 정답. 김경란 씨? 합. 4, 6, 7. 4, 6, 7. 정답. 홍진호 씨? 합. 1, 2, 7. 1, 2, 7. 정답. 10라운드 때 1점짜리 치고 갈게. 그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 더 이상 이제 결을 맞추더라도 현재 벌어진 점수를 극복해야 힘들다. 그때가 확신했죠. 좀 치열하게 싸우다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같이 플레이한 지니어스 멤버들이 다 있고 또 저에게 아이템 주신 저의 응원군도 다 있는데 정말 면목이 없고 죄송한 마음밖에 없어서 김경란 씨?
홍진호 씨. 합. 248. 홍진호 씨 248. 정답. 김경란 씨. 홍진호 씨. 합. 257. 홍진호 씨 257. 틀리셨습니다. 마이너스 1점. 아. 김경란 씨. 그래도 결승전 다운 플레이를 보이고 싶은 마음이고요. 최선을 다한다는 게 이 모양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죠. 합. 345. 345. 정답. 홍진호 씨. 안 보여도. 김경란 씨. 합. 689. 네, 김경란 씨. 689. 정답. 홍진호 씨. 합. 579. 홍진호 씨. 579. 정답. 김경란 씨. 결. 김경란 씨 결. 정답. 플러스 3점. 아, 고맙습니다. 드디어 징크스를 깨셨어요. 더 지니어스 게임의 법칙. 최종 우승자는 홍진호 씨가 되었습니다. 오! 오! 이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호야! 야, 돈다! 돈이야? 안에 79개는 상금 7,900만 원으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경란 씨도,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 대결해서 영광이었고요.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홍진호 씨를 1등 만들어준 2등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 축하드려요. 이제 그럼 콘테스트! 콘테스트 한번 하자! 어색해. 아, 좀 아, 보여줘봐. 자, 그러면은 나 부르고. 자, 콘테스트! 진짜 이거였어? 아, 이거 알잖아. 어제는. 이거잖아, 막 이런 걸로 걸리잖아, 이렇게. 내가 아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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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호 씨. 자, 여기서 항상 2등만 하던 우리 홍진호가 1등을 했어요. 자. 야, 오늘 정말 우승을 고대하고 왔는데, 이렇게 정말 우승하니까 정말 아무 생각이 나지 않네요. 사실 게임할 때 정말 우승을 고대했었는데, 한 번도 못하다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늦게나마 수건을 푸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예전에 게임할 때 우승해가지고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남들이 항상 우승하고 제가 준우승했을 때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너무 부러웠었거든요. 정말 가족들한테 정말 엄마 막 이렇게 형들한테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걸 지금에서 한번 말씀드리겠네요. 엄마 사랑합니다. 형도 사랑하고 정말 팬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승했다고 지금 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앞서 나가는 그런 홍진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